반갑습니다. 오늘 그 김포시 행정체제 제도 설명을 하러 금창으로 갑니다. 저는 저 행정안전부연구원에 근무를 하고요. 오늘 그 오신 선생님들 보시겠지만은 카메라가 지금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이유가 그 오늘 저희들이 오전에 한 군데, 그 다음 또 오후에 지금 여기를 비롯해서 세 군데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한 권역별로 한 20, 30분들 참여를 하시니까 사실 김포시 시민들 전체가 그 이 설명을 듣는 것은 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촬영을 해서요. 그 시청해서 김포 시민들 누구나 좀 접속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제가 어제 오늘 뭐 계속 이거 저 방송을 탑니다. 어제는 그 SBS 강원특별자치도 생방송 토론회를 나가서 분장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또 유튜브까지 찍고 어제 오늘 뭐 좀 그 이상하게 좀 팔을 많이 타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김포시가 곧 인구 50만 된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예예. 예. 인구가 김포시가 50만이 되면은요, 읍면동과 지금 현재는 시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청 밑에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50만 이상이 되면은 이 시청과 읍면동 사이에 또 행정기관을 하나 둘 수가 있어요, 둘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김포시가 어떤 그 모형의 또 어떤 모델의 중간계층 중간의 행정기관을 둘 것인지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을 설치할 것이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시민들 다수가 이런 모델을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할 때 실제 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 또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 혹은 또 김포시에서 가장 저 빠른 시간에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떤 것인지 사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실제 설문조사를 할 때 정확한 답을 제시하실 수 있을 겁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설문조사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서 제도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또 이 제도별로는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그다음에 실제 김포시가 빠른 시간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약 한 30분에서 40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들은 설명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설문조사를 김포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좋은 응답, 좋은 의견을 좀 제안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원래는 시청이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실제 김포시 시민들이 시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것들은 전부 다 시청이 단독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김포시가 50만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제 시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 시청에서 방문 서비스다라고 해서 직원들이 와서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는 한,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직접 시청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제 시청 옆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시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청의 행정을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시군구를 갖고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치단체가 아니면서 자치단체를 도와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이제 통칭해서 하부행정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부행정기관은 보시는 것이 일반구라든지 읍, 면, 동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행정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시라는 것도 있는데, 요 종류는 제가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되, 다만 이제, 그, 김포시는 50만 이상이 되면은, 현재는 읍면동만 있죠, 그죠? 읍면동만 있는데, 조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저 지위를 갖게 됩니다. 법적 지위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일반구 외에도 일반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들인데, 그 종류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밑에 보시면은 행정시라는 게 있죠, 그죠? 이 행정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딱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제주도요. 예, 잘 아시네요. 제주도에만 설치가 됐습니다. 원래 제주도는 도라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은 광역자치단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주도 똑같이 경기도에는 경기도 밑에 기초자치단체로 31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주도면 제주도 똑같이 광역자치단체는 그 밑에 기초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주도는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을 하면서 그 밑에 있던 4개의 시군, 그러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그다음에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폐지를 해버리고 광역자치단체 그 홀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주도도 인구가 아마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전에 50만이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설치된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약한 76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주도 자주 가보셨겠지만은 뭐그 뭡니까?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귀포 쪽과 그다음 제주도 쪽 가는데 거의 1시간 넘게 소요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주도청, 제주시에 있는 제주도청이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밑에 제주도청을 도와주기 위한 하부 행정기관으로 행정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설치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뭡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제주시에, 저 도에만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하부 행정기관이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하부 행정기관을 왜 설치를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김포시가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데, 여기에서 이제 김포시만 딱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래 오다 보니까 여기 장기본동이죠? 장기본동. 오전에 제가 마산동인가 요 조금 더 가서 거기서 이제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여기까지 온다면 해도 거의 제가 제 차로 거의 한 16분, 뭐 20분 이래 소요가 되더라고요. 소요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뭐저 뭡니까? 차를 이용을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 또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시청까지 가기가 여러 가지 소위 말 접근이 어렵게 되겠죠, 그죠?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의 업무를 각그 뭡니까? 권역별로 읍면동을 설치를 해서 그 주민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를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 입장에서도 실제 이 읍면동이 필요해요. 만약에 읍면동이 없으면은 시에 여기 읍면동에 그 뭡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시에 밀집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찾아오는 김포 시민들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또시 입장에서도 이그 뭡니까?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치를 하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될수 있고, 그런 어떤 목적하에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보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경기도와 같은 우리가 이제 상위자치단체를 갖고 광역자치단체로 얘기를 합니다. 이 광역자치단체는 다섯 개의 종류가 있어요. 법적 지위에 따라서요. 첫 번째가 특별시인데요. 이거는 서울특별시죠, 그죠?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특별히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광역시는 뭔가니 경기도와 똑같이 광역자치단체인데 도시 지역에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라고 해서 도시 지역에 설치한 광역자치단체를 갖고 우리가 광역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광역시 중에 소매 도시 지역에 설치한 광역자치단체 중에 또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는 그런 어떤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특별자치시인데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했죠. 그죠? 이 세종특별자치시는 서울에 있던 각 중앙부처, 특히 이제 경제 문화 분야의 중앙부처를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옮겨서 우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2의 소위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밀집된 지역이다라고 해서 특별한 지위를 줘서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지역에 설치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했죠. 그죠? 이건 좀 더 뭔가 아니, 광역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하되, 농촌 지역에 설치하는 광역자치단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도 중에 또 하나가 또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죠. 그죠? 제주특별자치도.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본토하고 떨어져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홍콩과 비슷하게 소위 말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특별한 지위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밑에 있던 기초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지금 현재 이런 다섯 개 종류가 있다. 근데 이 다섯 개 종류별로 시군구 기초를 갖고 우리가 이제 시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군구도 설치할 수 있는 게 각 그 뭡니까 공간적으로 달라요. 다른 게 예를 들면은 자치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서울이든 인천에 보면은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죠. 그죠? 종로구를 비롯해서 강진구까지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시와 강역시에만 설치를 해요. 도시 지역에만. 도시 지역에만 설치를 하는데 강역시에는 보니까 또 군이 있어요. 그죠? 왜 있겠습니까? 이건 원래 원칙적으로는 여기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부산의 기장군, 인천의 옹진군 강화군, 그 다음에 대구의 달성군, 그다음에 울산의 울주군 이렇게 해서 뭔가니 옆에 그 강역시와 인접해 있던 군을 그 강역시로 편입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강역시에 자치구만 설치되어야 될 그런 지역에 군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도에는 기본적으로 시와 군 두 개의 그 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신 것이 도에는 기본적으로는 시와 군입니다. 근데 이 시는 인구 규모를 갖고 두 가지 종류로 또 구분을 합니다. 뭐냐면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 시, 50만 이하 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지금 현재 김포시는 어디 속하죠? 50만 이하 시에 속하죠. 그죠? 근데 조만간 50만 이상 시로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면 보시는 것이 하부행정기관, 읍명 처리된 게 하부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지역에는 도읍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도읍만. 그래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밑에 점도 동의죠. 그죠? 그 다음에 강역시의 자치구 밑에 점도 동의죠. 그죠? 농촌지역인 군에는 어떻습니까? 읍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보면은 도 밑에 군 밑에 보면 읍면이죠. 그죠? 근데 이 시에는 어떻습니까? 읍면동이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시에는 고양시 같이 도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용인시 같이 읍면동이 다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는 시에는 동 외에는 읍면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95년도에 저희들이 군하고 시를 통합을 해서 도농복합시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어떻습니까? 기존의 군지역에는 그대로 읍면을 뒀습니다. 왜 읍면을 뒀는가 하니 농어촌 특례는 전부 다 군을 시나 군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읍면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시와 군을 합치면은 읍면에 거주하시던 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동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농어촌 특례가 사라져버립니다. 세금을 더 기존보다 더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 특례 입학이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죠? 그 반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 특례를 그대로 농어촌 특례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자면 어떻습니까? 군하고 시를 통합을 해서 시가 되더라도 그 밑에 하부행정기관은 그대로 읍면동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이 읍면동이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김포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읍면동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김포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도농복합 형태의 시다라는 겁니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있는데 지금 김포시가 말씀드린 것이 50만 이하에서 50만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일반구가 있습니다. 일반구가. 그래서 이제
이 일반구의 형태를 어떤 것으로 가져갈 건지라는 걸 이제 김포 시민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자, 하부 행정기관의 그 뭐 저 변화된 과정은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니 두 번째 2단계의 1988년도를 보면요, 이 일반구가 처음 생겨난 곳이 어딜까요? 보시는 것이 수원의 장안구와 건성구, 그 다음에 옆 동네인 부천의 원미구와 소사구, 이게 이제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지금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일반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하부 행정기관인 일반구든 읍면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반드시 있어줘야 되겠죠, 그죠? 김포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법에 따라서 어떤 모형을 선택을 해서 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라는 것들을 법적 행위를 거쳐나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 모든 소위 말하는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부행정 읍면동에 혹은 또 일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관련 법령들이 다 있습니다. 관련 법령들이 다 있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은 설치 근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이라는 겁니다. 지방자치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모법은 우리가 이제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는 모법이 뭐죠? 헌법이잖아요. 그죠? 헌법이듯이 지방자치에 관련된 모든 규정은 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조에 보면은 보시는 것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설치했었던 자치구와 같은 것이 아닌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구와 같은 구를, 그 다음에 구내는 읍면을, 그 다음에 시와 자치구에는 동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김포시가 인구 50만 이상 시가 되면은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 그 하부행정기관을 조정하는 유형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행정구역 폐치 분납.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반구든 읍면동을 그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그 뭡니까 분리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구역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계 조정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도 행정동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4만이 기준입니다. 4만을 초과하게 되면은 분리를 합니다. 한 개를 두 개로요. 그다음에 그 일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구는 인구가 40만입니다. 40만이 되면은 일반구는 한 개 구를 분리를 해서 분리된 두 개 구가 각각 20만을 확보를 하면은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에 비해서 이 경계 조정은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그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큰 도로가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주민들의 그 동사무소 방문하는 저 뭡니까? 접근 노선이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게 발생이 되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칭 변경. 이 명칭 변경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예를 들면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오신 분들 혹시 서울 신림동 잘 아시죠? 서울 신림동, 저도 이제 그 집이 관악구에 있습니다. 관악구에 그 크게 보면 이제 남현동과 신림동으로 구분이 돼요. 남현동은 뭐, 조그만 동이고요. 그 사당역 근처에요. 그 다음에 신림동은 서울대학 인근에 아주 많은 그 지역이 신림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이 신림동이 옛날과 지금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옛날은 어떻습니까? 거의 막 빈민촌 비슷하게 그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관악구에서 그걸 전부 다 재개발을 해갖고 거의 막 대부분 지역이 아파트로 들어섰어요. 아파트로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대부분 원래의 신림동에 거주하던 주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된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어떻습니까?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관악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신림동 명칭을 바꿔주십시오. 왜요? 신림동의 저 이미지가 너무 나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올라가질 않는데요. 그래서 딴 내용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그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관악구청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선생님들,
그 잠실의 풍납동 그런데 아시죠? 풍납동이 상습 침수 구역이죠, 그죠? 비만 오면 잠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또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풍납동을 명칭을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예예. 아 몰라요? 그건 한번 그 인터넷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찾아봐 주는데 그 이것이 이제 실제 명칭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명칭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동의 인구가 4만이 넘어서면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분리가 한 개의 동이 두 개의 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존의 동은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은 새로 분리되는 동은 생겨나는 동은 어떻습니까? 명칭이 없어요, 그죠? 그런 명칭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어떤 것들 이게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하부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되는 조정의 유형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떠냐? 다른 절차는 제가 다 생략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이든 명칭 변경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김포시의 지방의회가 하는 조례로 가능합니다. 완결이 돼요. 완결이 되는데 이 폐지 분납은 어떠냐? 반드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안부 승인을. 김포시가 김포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안부 승인을 득한 이후에 행안부가 승인을 해줘야만이 그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유튜브를 찍으니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해서 시민들인데 여러 가지가 뭡니까?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지만은 오늘 오신 선생님들도 제 얘기 잘 들으신 다음에 이웃들인데 좀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금창호라는 사람이 와서 하더라. 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시민분들이 거의 다수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혼자만 알고 계신 것보다는, 다수의 사람, 이웃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핵심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50만 이상 시에 중간계층의 읍면동 위에 있는 계층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수원시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수원시형. 이 수원시형은 보시는 것이 본청하고 수원시청하고 그 밑에 일반구 그 다음에 일반구 밑에 읍면동 이 세 개의 계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성이 되는데 그 다음 걸 볼까요? 하성시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성시형. 하성시하고 평택시는 어떻습니까? 시청하고 출장소하고 읍면동으로 되어 있어요. 시청과 출장소와 읍면동.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남양주시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남양주시형은 보신 것이 시청하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 그럴까 합니까? 여기 장기범동 행정복지센터인데 왜 저게 남양주는 저게 위에 올라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요 모형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저 무슨 형이죠? 부천시형이죠. 그죠? 부천시형은 보시는 것이 시청하고 광역동 중간계층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1988년도에 일반구를 가장 먼저 설치한 지역 중에 하나가 부천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근데 보신 것이 지금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50만, 김포시가 50만 이상 시가 되면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 예? 아, 그, 좀 이따 그 제가 쭉 다 말씀드리고 나서, 의견을 주십시오. 자, 요런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아셨죠?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구를 설치할 때는 절차가 어떻다 그랬죠? 행정안전부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봅시다.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이 중앙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 왔는지. 자, 보시면은, 김대중 정부 때는 일반구를 설치를 승인을 했습니다. 보신 것이 안산에 일반구로서 상록구, 단원구를 설치를 해줬죠. 그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일반구를 설치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죠? 보신 것이 수원의 영통구 분구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고향의 일산구를 동구 서구로 일산 동구 일산 서구로 분구를 해줬고, 그다음에 용인의 그 뭡니까 일반구로서 저 일반구로서 수지 기흥 처인구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부터 볼까요? 일반구 설치를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보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천안만 해도 천안을 해줬는데 천안을 왜 해주는 거 아니? 그 당시에 천안이 50만 이상 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안의 저 서북구와 동남구를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설계를 해서 동남구의 청사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동남구의 그 저 청사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설계한 대로 구청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남이나 그 뭐 성남은 기본적으로서 뭡니까 그 분구하는 거를 그 뭡니까 분당구 분구를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 판교 입주하면서 어떻습니까? 분당이 굉장히 커졌죠, 그죠?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안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원은 왜 해주는 거니? 이때 창원이요, 창원시와 마산시와 진해시가 세 개 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통합을 하는 특례로서 해준 게 일반구를 다섯 개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에 두 개, 그다음에 마산에 두 개, 그다음에 진해시 전체를 한 개 구로 해서 다섯 개 구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안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떨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청주만 해줬습니다. 그 청주시를 청주시와 청원구를 합쳐갖고 통합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종래에 그 뭡니까 청주시에 두 개의 구가 설치돼 일반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청원군이 통합이 되면서 전체 네 개 구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요것도 얘는 안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떻습니까? 딱 두 곳만 설치 승인 검토만 했습니다. 어디요? 고양시의 덕양구, 그 다음에 용인의 기흥구. 왜 그런 거 아니? 고양시 아까 제가 말씀 그 저 위에 보시는 것이 그 뭡니까 고양시가 일산구가 분구가 됐다 그랬죠, 그죠? 고양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뭡니까 저 일반구로서 덕양구하고 그 다음에 그 일산구 두 개가 설치됐었죠, 그죠? 설치됐는데 이 일산구가 인구가 40만 이상 넘어서면서 동구와 서구로 분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덕양구가 40만을 넘어섰어요.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분구를 해서 양 분구된 두 개의 구가 똑같이 20만을 넘어서면은 분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 고양시가 덕양구 분구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용인시가 기흥구 분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승인은 나지 않았고요. 이 승인 저 뭡니까 분구를 가급적이면 검토해서 허가를 하겠다라는 검토를 들어갔습니다. 검토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안 해주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네 개 유형을 김포시가 적용했었을 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신 것이 만약에 일반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김포시가 보신 것이 시청하고 일반구 읍면동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업무 중에 안산시의 만안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환경유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그래서 총 6개의 과가 여기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청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부 다 여기서 완결 처리가 돼줍니다. 돼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그러면 행안부에서 왜 안 해주느냐라는 겁니다. 행안부가 지금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뭔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시 중에 또 100만 시가 4개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그 다음에 창원시입니다. 이 4개의 시는 울산광역시와 광역자치단체 인구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입장에서는 뭔가니 기본적으로 100만 이상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에 대해서는 분구를 허용을 해서 50만에서 99만까지의 시와 차별을 하겠다는 겁니다. 차별을 하겠다. 그래서 50만 이상에서 99만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일반구는 설치를 승인을 안 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아까 말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김포시에서 저희 연구원의 이 작업을 의뢰한 주된 이유는 저희 연구원이 행안부 연구원이니
행안부하고 좀 딜을 좀 잘해갖고 김포시 시민들이 원하는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장담은 절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일반구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아주 많은 업무들이 시청에서 일반구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청을 방문하는 기회는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출장소입니다. 출장소인데 보시는 것이 김포시가 출장소 대안을 가져갈 경우에는 시청, 그 다음에 출장소, 그 다음에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인데 이 출장소는 지금 현재로서는요, 세 개의 50만 이상 시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일까요? 하성시와 평택시와 김매시입니다. 하성시와 평택시와 김매시인데 하성시가 올해 지나면 100만이 진입을 합니다. 100만을 진입을 해요. 하성시가 50만 이상 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일반구 설치를 해달라는데 행안부 설치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선택을 한 게 하성도 어떻습니까? 동탄 쪽이 엄청난 개발이 됐죠. 그죠? 거기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성시청은 또 어떻습니까? 이쪽 서해안 쪽 그 뭡니까? 그 서해안 고속도로 조금 진입하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동탄에서 하성시청까지 오려면은 거의 뭐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거의 한 30, 40분이 걸립니다. 30, 40분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출장소가 없이는 하성시민들의 불편을 시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반구는 행안부에서 설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게 바로 출장소입니다. 이 출장소는 원래 그 법적 그 뭡니까 규정은 시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행정 편의를 높여주자라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이 여기도 뭐 사실 그 뭡니까 적지 않은 업무들이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평택의 송탄 출장소입니다. 출장소인데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목지과 이게 결국 이제 본청에서 출장소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업무와 관련해서 또 시청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이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게 이제 남양주시인데요. 남양주시인데 지금 현재 여기도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갖고 있죠. 그죠? 근데 똑같은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조는 다릅니다. 그래서 남양주가 이게 일반적인 행정복지센터하고 좀 차별화되는 명칭을 만들어달라고 지금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인데 이 행정복지센터라는 건 뭔가 하니 여기 바로 옆에가 무슨 동이 있죠? 네? 장기동, 운양동. 예를 들어서 장기도와 운양동이 붙어있어요. 그죠?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운양동과 장기동 두 개의 동 중에 현재 각각 동이 처리하는 업무는 그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대로 처리하되 한 동에는 어떻습니까? 생활자치과, 복지지원과, 건축, 도시건축과 요 업무들을 장기본동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장기본동은 어떨까요? 이 네 개의 과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운양동 주민들까지 요 업무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고 읍면동이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고 유지한 두세 개의 동을 묶어갖고 고 묶은 동 중에 한 동에다가 이 업무를 줍니다. 그래서 묶은 고 세 개의 동에 대해서 요 동에서 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저희들이 이제 중심동이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김포시가 남양주시의 모델을 따르게 된다면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가 이제 강역동이죠. 그죠? 강역동인데 이 강역동은 뭔가 하니 수원시에만 채택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만. 부천시가 이제 이 동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뭔가 하니 부천시가 우리나라에서 시군구 중에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87만인가 9만인가 그래요. 근데 이 그 뭡니까 주민분들이 그 가장 저 좁은 면적에 전부 다 밀집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는 어떻습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택시로 1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시가 이렇게 좁은 지역에 모여 사는 부천시의 특성상 굳이 소위 말 중간계층을 둘 필요가 뭐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중간계층을 없애는 대신에 동에다가 많은 권한을 줘갖고 업무를 줘갖고 그 동에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천시는 이 강역동으로 가기 전에 3개의 일반구와 그 밑에 36개의 저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개의 그 일반구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 3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강역동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지금 현재는 부천은 시청 밑에 10개의 강역동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가지 종류의 그 대안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김포는 어떤 모형이요? 그러니까 일반구 이랬잖아요. 그죠? 일반구 이랬는데 이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구나 출장소를 선택을 할 때는 물론 일반구와 출장소 나름대로 또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반구를 설치를 해도 두 개밖에 못 합니다. 왜냐면 인구 50만 밖에 안 되니까요. 왜냐면 이게 75만이 돼야 3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밖에 되지 않아요. 출장소를 설치를 해도 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든다면은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 있고 아까 거기 어디로 그랬죠? 만안동. 거기가 뭐 김포시 인구의 거의 한 40%가 거주를 한대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니 예를 들어서 그 두 개의 구를 만들면은 두 개의 일반구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아주 좁은 지역에 인구가 많이 거주한 지역에 한 개 구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90%의 면적에 또 한 개의 구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구가 많이 밀집한 데 설치된 일반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죠? 근데 나머지 90%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은 어떻게 되죠?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두 개밖에 설치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출장소도 일반구보다 행안부 승인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똑같이 두 개를 설치를 하게 되니까 일반구를 설치하는 것과 유사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발생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개의 모형 중에 어느 모형을 선택을 하는 게 김포시의 공간적인 특성이나 인구의 밀집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가장 그 김포시 주민 전체가 혹은 또 다수가 편리해질 수 있느냐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제5의 모형,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의 모형이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김포시가 또 다른 모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들죠?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거의 뭐 40만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부천시의 강역동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대신에 그 나머지 지역은, 농촌 지역은요? 남양주의 행정복지센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남양주의 행정복지센터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남양주는요, 지금 하성이 이제 올해 지나면 100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0만이 될 곳이 어딜까요? 성남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남은 99만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되는 게 남양주시일 겁니다. 남양주시인데요, 이 남양주시에 가면은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도시적으로 변했는데도 농촌 지역에 설치하는 읍면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별내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농촌 지역, 면이란 게 뭐라 그랬죠? 농촌 지역입니다. 그죠? 농어촌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가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산, 신도시라고 들어보셨죠? 이 다산 신도시가 진근읍이라는 곳이에요. 진근읍. 거기 전부 다 서울 사람들 다 이주해 살고 있어요. 전부 다 아파트 단지. 제가 다산읍 행정동 명칭 변경해 달라 갖고 남양주에서 제가 이 작업을 했는데요. 하면서 공청회를 했는데 서울에서 거의 한 60%의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진근읍에 사시던 원주민들이 한 20% 장소에 모였어요. 모여 갖고 제가 설명하고 나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찬성을 하는데 진근읍에 계시는 원주민분들은 저를 못나게 막더라고요. 당신 제대로 하라고. 그만큼 이게 뭐냐면은 실제 뭐냐면은 읍면동의 원래의 제도적 특성하고 현실적인 상태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만큼 남양주나 김포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빨라서 예를 들면은 통계청 제가 인구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시가 제외되면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개발 여력이 여력을 갖고 있는 곳은 김포밖에 없어요. 아니면 파주인데 파주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 그 운정이나 아니면은 교하 쪽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고향하고 푸뜬 쪽만 개발이 되잖아요, 그죠? 그 금촌 그쪽으로는 거의 개발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니? 거의 전부 다 미군 부대가 있던 저 지역들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김포예요, 김포. 김포는 예를 들어서 그 통계청 인구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거의 한 10년 이내에 거의 뭐 100만 가까운 인구가 갑니다. 가니까 그 김포의 발전 추이도 동시에 고려를 해서 저 뭡니까 김포시의 시민분들이 다수가 편리한 시스템이 뭔지라는 것을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님이 만들 결정 못합니다. 결정 못하고 원래의 하부 행정 기관의 조정은 제 1의 조건이 그 주민 시민분들의 의견입니다. 의견. 시민분들의 의견, 소위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채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반군은 남양주시, 김포시장님이 시민분들 다수가 원한다라고 해서 대안으로 채택을 하더라도 또 행안부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야 되는데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제가 어쨌든 연구 책임자니까 제가 많은 저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절대 장담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옆에서 돕는다라고 해서 김포시만 특별하게 기존의 정책의 흐름과 다르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이 모형을 채택했었을 때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에서 제공하는 업무들을 대신 대행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어느 모델이 큰지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응답을 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혹시 제가 드린 설명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의문점이 있거나 이러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 이제 일반 구례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경우 광역 동까지 이 부분을 뭐 저희 주민들 통한 뭐 이 설문조사 겁니다. 예, 언제쯤 진행을 하겠나요? 다음 주에 제가 설문 문항을 저 시청으로 넘길 거고요. 예. 요 설문은요. 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예. 김포시 읍면동에서 하게 될 거예요. 네. 해서 가급적이면은 읍면동별로 고루 골고루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지역은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소위 말 연세 드신 분들이 다수가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주의 그 인구 구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좀 골고루 저희들이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요 그 의견 수렴을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건역별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회를 하게 될 겁니다. 전체 의견 조사를 해보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중에 다시 한번 그 뭡니까 심사숙고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네,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더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일반구 설치가 가장 그 희망적인 사항인데 지금 뭐 제도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나머지 세 개 유형에 대해서 뭐 주민의 만족도라든가 혹시 이제 이런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 뭐 조사된 건 있습니까? 어느 유형이 좀 그나마 좀 낫더라 주민들의.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회 할 때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니? 부천시의 강역동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남양주 거 행정복지센터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을 제 손을 거쳐 간 것이기 때문에 시행 이후에 주민조사 결과들을 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 말씀하십시오. 예예. 50만이 넘으니까 내년부터 내년 초 1월부터는 예. 50만 아, 그건 아닙니다. 뭔가니 이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위는요, 인구가 50만 진입한 그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없습니다. 왜 이제 그 유예 기간을 뒀는 거 하니? 아까 제가 창원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마산시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이제 통합되기 전에요, 인구 50만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50만 이상 지위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지금 현재 그 뭐냐면은 그런 수도권은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 저 뭡니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포항시가 50만원보다 5천 명이 더 저 뭡니까 초과되는지 그래요. 그래서 지금 포항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그 5천 명 정도가 빠져나가 버리면요 50만 이상 대도시 버티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만 인구가 50만이 되면은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둬서 이 50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된다면 그때 이제 2년 후에 법적 지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받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자, 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드렸습니까? 예. 예.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그 다음 또 이웃들인데 좀 전파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 설문을 하면은 이 제도를 갖고 제가 몇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셨죠, 그죠? 그 고민 결과에 따른 응답을 해주시고 그 응답이 취합이 되면은 제가 다시 선생님들을 만나 뵙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늦은 시간 뭡니까 오후에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